포항 YMCA와 YWCA가 자연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제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 YMCA 정기석 사무총장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선 김민규 YMCA 이사장과 김인혜 YWCA 회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인류의 평화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포항 YMCA 박선영 목사가 설교를 통해 위기를 맞이한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YMCA와 YWCA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또 그 임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양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